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얼마 전에 외식 경영과 함께했던 도쿄 야끼니쿠 투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쿄에서 야끼니쿠 전문 사업을 하고 계시는 한국 업장 두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메뉴 아이템들이 맛도 괜찮고 참 독특해서 배울 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에서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가야지? 이쪽이 이제 야키니쿠 N이라는 업장이고요. 이쪽이 이제 신주쿠 번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는 외관 모습은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보이는. 이 분위기에? 이게 조명이 닦여진 거예요. 아, 이게 닦여진 거예요? 예. 보쌈집 점심에는 뭘 많이 사나? 이런 걸 안 씻어주면 다 이렇게 기름, 고기 굽고 기름이 다 묻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물이 거의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재가 나면은 이 안쪽이 이제 닫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이쪽에 물을 항상 이렇게 씻고 기름도 다 이쪽 안쪽으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올리브오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건 올리브오일. 예. 요것도 카이놈이라고, 요것도 이제 갈비 종류예요. 카이놈. 요거는 이제 로스. 로스. 예. 아, 이거야. 창정부터 14, 15차. 예. 초대방이죠. 원래 CNC가 뭐였지? 엉덩이. 혹시라고요? 홍보방구나. 일단 가루 좀 할게요. 살짝살짝만 해놓고 먹어야지. 자구성은 어떻게 되지? 밑등심. 밑등심. 살치살이라고? 네. 밑등심 살 중에 드세요. 엉덩이 살 부위, 엉덩이 살. 자부동 마이야르 반응이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얼굴이 어떤 부위죠? 이게 윗등심, 살치살 쪽에 윗등심. 식감 진짜 부드럽게 식감만 하네. 아, 두꺼운 제껏. 아, 딱 채끝만 난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가보신 거 없겠지? 굉장히 담백하네요. 가고시마 흑돼지입니다. 이제 가고시마 흑돼지. 와, 진짜 지방맛 다르다. 아, 돼지고기에서 감칠맛이, 와, 지방 맛이 좀 달라요. 약간 살짝 그 이베리코 맛 나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소소한 그 특이한 향이 있어요. 그런 맛 난다. 아, 소소하다. 혼자 따로 떨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자주 보는데 그 아저씨가 키가 커요. 그러네, 이거 진짜 천엽이네. 나이는 68년대. 하얀이가 근데 거부감이 없다. 그 사람 약간 색깔이 벌레가 좀 보일 거 있잖아. 무인행채식. 냉채 느낌이, 냉채 느낌. 아, 이거 씹는 맛 제대로 다. 와, 이거 진짜 별미다, 이거는. 요건 한 개 싸먹기 딱 좋은데. 하고 딱 구워져서 불맛딱 섞이면. 아까 말씀 30년 제품이라. 조금 더 드세요. 제육볶음 양념 맛이네. 사람이면 30회전 시켜요. 네. 땡기는 게 있어. 몇 가지 정신을 살아야 그거 두 개 먹고. 그거 두 개 먹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안에 아, 안창살입니다. 마늘 양념 되시죠. 가운데 많이 고기를 쓰러기가 맛이 없네. 이걸로 숙성하면 거의 풍미가 미치겠네. 이거
문인회나 기타 등도. 네. 문인회가 뭐다? 곰탕입니다. 곰탕. 진하다.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집에서 와. 집에서 왜 이렇게 진해? 집에서 점심은 간식 먹자. 이렇게 전골로 가시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 집들은 가보신 마음 없겠죠. 자, 이거 보세요. 네, 여기요. 따로 이렇게 와, 드라이브 아이디어 좀. 매장 옆쪽에 이렇게 화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10평이거든요. 10평이요? 1, 2, 3층으로 테이블이 총 몇 개예요? 테이블이 17개 정도 된대요. 이거는 스포통이고요. 여기에서 모든 이 두 개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야. 그래서 1, 2, 3층을. 이 위쪽에도 이렇게 이게 1, 2, 3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올라가볼게요. 아, 진짜 알짜배기 시스템이다. 와, 여기가 지금 이렇게 2층. 자,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 두 개가 더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테이블 4개가 더 있어요. 아, 테이블 3개네요. 총. 이렇게. 이쪽은 이제 상영식으로, 예, 이렇게 흡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3층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야, 여기 시스템이 서빙하기가, 이쪽에 엘리베이터까지 있구나.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알짜배기 컨셉이네요. 진짜 오픈 한 지가 지금 10년 됐어요. 10년이요? 야, 아저씨가 찍었으면 스프로 조금만 남아보지고요. 그냥 풀리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와인 이게 그램 수는 안 적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100g씩으로 이렇게 다 책정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내장 뭐 호르몬이라고 하네요. 일본 말로는 내가 페브로 올렸더라. 3일 있는데 8장 아침에 그 4명이 오면 그러면 800원은 그냥 여기 상에 깔고 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 고깃값 외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컨셉처럼 김치 모으고 김치 모래와 김치 이 근처에요? 아니요, 여기잖아요. 대표님 버스에서 가만 나시네요. 요거는 이제 양이에요, 양. 이렇게 갈비 양념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맛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막 있는 데는 따로 칼집을 냈어요. 반대쪽에 이렇게 막의 식감을 같이 느끼면서 그러네. 쫄깃쫄깃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긴머리, 긴머리 양 좀 먼저 먹어. 예. 그래, 일단 하나씩 먹어. 이거? 아까 그 보셨던 거 있잖아요. 진짜 터져버리는 거. 이렇게 오네. 변하네. 여기 이제 항아리 양념갈비예요. 소갈비고요. 양념은 조금 과하기는 한데 고기 부드럽고 이것도 좀 밥하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먹기에는 좀 먹다 보면 약간 물릴 것 같긴 한데 아까 그거 먹으니까 좀 약한 것 같아. 일반 대중들이 느꼈을 때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양념 맛 자체가 칼집이 다 양쪽으로 나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돼지요. 이건 돼지요. 돼지의 어디 쪽이에요? 우리 돼지의 위에 오소리 감투라고 해서 오소리 감투. 예. 오소리 감투의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 만들었던 거예요. 같은 부족이에요. 저희 집 게스트. 네. 그러실 거예요? 오늘 한번 먹어줘. 사진 좀 찍어봐. 아까 이거 저가형 게장. 계단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오네요. 마늘 양긴머리인데 식감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양긴게잖아요. 오늘 오소리 감투예요. 근데 모양이 진짜 거의 마찬 같다. 와, 식감은 죽인 나사가사. 이거 똑같아. 응, 완전. 아, 오소리 감투예요. 아, 오소리 감투는 식감이 좀 아삭아삭한 식감이 많이 나네요. 네. 닭똥집보다 더 쫄깃한 식감.
아삭한데. 아. 아, 오소리 감초 진짜 맛있네요. 아, 아 이게 무슨 맛이죠? 오소리 감초가 필요 이상으로 잘 나오는데. 근데 전라도 광주에 이거 전문이 있습니다. 예, 벌집 양입니다. 그렇게 많이 안 캐. 맛있다. 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제일 잘. 그때 이제 그걸 많이 올려. 다 올려. 다 나왔어. 이게 이제 대동맥입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지? 네, 호골기. 호골기? 호골기, 오드랭이, 대동맥. 그 대구 생국집 가면 이 메뉴가 좀 많아요. 제일 문제점 하나 있어요. 이거 식감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 이제 야끼니쿠 호르몬, 이제 호르몬 야끼니쿠엔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위들 많이 먹어봤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화돼 있던 게 내장 부위들이기 때문에 내장 부위들을 구이용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들을 버무려서 먹었던 게 굉장히 의미 있었고 또 나름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위들도 먹어봐서 다양한 식감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것도 좋고 초콜릿이잖아.